대통령 내가 당선될 때는 우리 헌법에 마치고 난 뒤에 애프터 서비스까지 하라 이런 법이 없었어요. 없었는데 그만두고 난 게 이게 생겨가지고 아 죽을 지경입니다 지금. 오늘 제가 몇 번째지?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 나왔는데 지금 저기 또 일하는 사람들한테 또 가야지요. 그 다음 6시 반까지 나와야 됩니다. 6시 반까지. 저도 사실은 여러분 생각을 잘 몰라요. 네, 제가 물어봐요. 다른 사람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제 집사람한테 아내한테 사람들이 왜 오는 걸까? 이 양반도 몰라요. 겨울이 이제 참모들한테도 물어보죠. 왜 오는 걸까? 왜 오죠? 보고 싶으세요? 아무도 몰라요. 보고 싶어 오는 것 같은데 왜 보고 싶은지 그걸 모르겠다는 거죠. 사랑하니까요. 왜 사랑하는지 그걸 모르겠다니까요. 정치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어. 그래서 이뻐서 온다고 그러던데. 저는 그 말 들으면 기분 나쁘요. 한 사람 소외되고요. 아무리 부부가이지만 소외되는 사람 기분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또 갑자기 잘못하면 제가 밀려나는 수도 있고. 대통령 그 자리가 골치 아픈 자리거든요. 고생 바가지입니다. 인사하는 게 일이에요. 직업이. 요새 당신 직업이 뭐요? 인사하는 겁니다. 싶어하는 것 말고요. 이해 좋네. 이해 좋네. 전라도 비밀 천리가 이해 좋네. 이해 좋네. 조용필 씨만 비싼 게 아니고 저도 좋게. 네, 예, 이제 공연을 이걸로 공연을 끝내겠습니다. 괜찮아 잘 될 거야. 너에게 눈부신 미래가 있어. 괜찮아 잘 될 거야. 저쪽에 제가 이제 모델 서비스를 하러 잠시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따뜻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나하고 가까운 우리에게만 따뜻한 사람이 아니라 넓은 우리에게 따뜻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성실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였습니까?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세상을 사랑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뿌리에 대해서 분노할 줄 알고 저항합니다. 아직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만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랑하는 방법이 틀렸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